깨끗하게 씻고 렌즈도 꼈습니다. 아침에 밥 전 어제 남은 거 먹고 2차로 저희 진짜 많이 먹어요. 2차로 라면을 먹는데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Are you gonna pop it? Pop it. Okay. Ooh. Got the yolk in there. Oh, nice. Let's eat. Yeah. Let's eat. 저희 여행 와서 느꼈는데요. I eat too much. That's the problem. But anyways, I gotta eat before Mark finish every ramen. Now, 이렇게 이쁜 캠핑장을 떠나서 글레시아 오늘 빙하 쪽에 하이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내렸다가 흐렸다가 이래서 일단 가보고 날씨가 괜찮으면 하이킹해서 빙하 보러 가려고요. 옛날에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이 생각나네요. 혹시 모르신 분들이라면 여기 아이 여기 여기 중에서 나오는 아이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출발해보겠습니다. 고고! 있는 곳으로 하이킹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잠깐 넘자마자 언덕 넘자마자 어머 내 속옷. 여러분 언덕 잠깐 넘자마자 바로 빙하가 산에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하이킹해서 올라가서 가까이 보려고 했는데요. 언덕만 넘어와도 보입니다. 진짜 많아요. 문 열렸다. 팔이 짧아 슬픈 그 동물입니다. 여기 있는 빙하를 보러 하이킹하러 갑니다, 여러분. 하이킹은 한 1시간? 최대 맥시멈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그렇게 멀진 않은 하이킹입니다. 여기 진짜 이쁘긴 한데 첫 번째로 여기는 주차장이 있지만 캠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캠핑은 불가능한 지역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캠핑하고 하이킹하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죠? 글레셔 물입니다. 보트를 타고 빙하까지 글레셔까지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이킹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완전 파란 빙하가 보입니다. 걸어가자고.
아이고, 여기는 하이킹이 거의 돌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약간 노스케이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절로 가야 되네. 잃어버릴 뻔했다. 짠! 저기에요, 저기. 아유, 어디로 가야 되노? 엄마야. 엄마야, 큰일 났네. 여러분, 카메라를 접시 끄겠습니다. 버튼은 저기 어딘가 있는데. 길을 제가 조금 약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빙하에 도착했어요.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새빨해요. 그 뭐지? 캔디 같은 색깔 있잖아요. 완전 파랗고. 아, 이렇게 빙하를 가까이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뉴질랜드 가서 마운트북에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멋있습니다. 하고 이제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페리를 타야 돼요. 그래서 페리 시간이 아마 그렇게 오래까지는 운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서둘러서 페리를 타려고 합니다. 저희 페리 타러 도착했습니다. 좀 특이해요. 저번이랑 달리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페리 타는 곳이랑 연결됐는데요. 지금 승선을 하는 것 같아요, 차들이. 근데 엄청나게 줄이 많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페리 여기 있고요. 노래. 하이. How much is it? 119. 119. You pay a card or? Yeah, cash. Do you have a card? I have a card, yes. Yeah, I prefer a card. Okay. Okay. Oh, it's come up. 페리 탔어요. 처음에 그 했던 페리 가격보다는 엄청 저렴합니다. 저번에는 how much was it? 330. 337 nook, but this time is 119, so it's cheaper than last time. 여러분, 페리를 탔어요. 근데 저번이랑 달리 그 차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여기 와서 어떤지 구경해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번 페리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이렇게 제 뒤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커피숍? 네,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나중에 내려가지고 가래 먹을 겁니다.
ferry, I think, less than 15 minutes. Yeah. Yeah, the ferry was pretty short, like 15 minutes. I know where I'm going right now. Sorry. Yeah, let's just go straight. Maybe that's only one way.여러분, 저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오슬로를 향하고 있는데요. 밤이 늦더라도 최대한 도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하여튼, 네. 오! Oh my goodness. That was a truck just like zooming by us. And the strong wind and splash us. So we gotta focus on the road. Oslo에 도착했어요. 비록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자고 내일은 푹 자고 좀 쉬다가 오슬로를 구경하려고요. 그리고 마크는 지금 쿠키 자에다가 칩을 넣고 있습니다. 여튼 저희는 푹 자고 그럼 내일 뵐게요. 그럼 굿나잇, 안녕, 굿나잇이 여기서는, 거기서는 이제 굿모닝이겠다. 굿모닝, 굿나잇, 바이바이. 여러분, 저희 스웨덴 들어온 지 3분 만에 다시 노르웨이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 튜비 크루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크루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횡단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TV크루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랍니다. TV크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올라온 마지막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저희 여러분, 차가 잠겼습니다. 짠! 혹시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